문법을 잘 모르지만 영어 문장 해석을 잘하고 싶다면 이제부터 이 강의를 꾸준히 들어보세요. 첫 번째 문장입니다. Obviously, 무슨 뜻이죠? 분명이란 뜻이죠. Embarrassed, 당황스럽게 하다가 embarrassed, 당황스럽게 하다가 embarrassed죠. 철자가 약간 복잡한데 R 두 개입니다. embarrassed, 당황스럽게 하다. 따라서 embarrassed는 ED가 붙어서 당황한 이란 뜻이 되죠. Afterward는 그 이후란 뜻입니다. Afterward, 여기 있죠. Afterward, 그 이후. 일단 이 부분부터 먼저 가면요. Obviously, my uncle was embarrassed at lunch가 되죠. Obviously, 분명히 my uncle, 나의 삼촌은 was embarrassed, 당황하셨다. At lunch, 점심시간에 라는 뜻이 되겠네요. 뭐 이런 식으로 뜻이 되겠죠? 어렵지 않죠? 그 다음입니다. But he was probably even more embarrassed. Even, 알아보도록 한다고 그랬죠? 뒤에 more, more는 비교급이라고 합니다. 비교급이 나올 때 앞에 even이 오면 even은 어떤 기능을 한다? 비교급을 강조하죠. 그래서 의미가 강조하는 의미, 훨씬이라는 의미가 되죠. 이처럼 이분처럼요, 뒤에 나오는 비교급을 강조하면 의미가 훨씬이라는 뜻이 돼서 여기는 이제 더란 more를 꾸며주는데 이렇게 비교급을 강조하는 그런 어휘 이런 단어나 어휘가 몇 개 있죠. 한번 읊어볼까요? 이분이 있었고요. 이거보다 더 흔하게 쓰이는 단어, 더 흔하게 비교급을 강조할 때 앞에 이분만큼 이거보다 더 흔하다 하면은 뭐 있죠? M으로 시작하는 거 much. 비교급 강조로 가장 대표적인 건 much죠. 또 뭐 있어요? 그렇죠. 좀 흔하진 않지만 그래도 보통 뭐 같이 외울 때 여러분이 머릿속에 있는 것은 뭐 still 있죠. 또 far, 두 단어로 된 것도 여러분이 좀 잘 말을 하던데, 그렇죠. a lot, 이런 것들이 뒤에 비교급을 강조해 주죠. 그러나 아마도 훨씬 더 당황했을 것이다. 아마도 이 probably가 있어서 했을 것이다 라고 해석을 했습니다. 마지막 부분을 보면요. 그가 돌아왔을 때 수업에, 교실에, class, afterward, 나중에 교실로 돌아왔을 때 훨씬 더 당황했을 것이다. 이 부분에 이게 오면 좋겠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해석하면 이런 해석이 나옵니다. 다음으로 갈게요. 이 문장입니다. 여기서는 어떤 구조요? ask가 나오고 대명사나 명사구가 나온 다음에 투부정사 나오면 어떤 식으로 해석하냐라는 거 한번 알아보자고 했죠. 일단 단어는 name이라는 단어를 한번 알아봅시다. name. 뭐 명사로는 name. 이름인데요. 동사로 쓰일 수도 있죠. name이. 그럴 때는 이름을 말하다. 뭐뭐의 이름을 말하다. current 하면 현재의 이란 뜻이고요. secretary general 하면은요. 사무총장입니다. 뒤에 the united nation, UN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UN 사무총장. 많이 들어본 말이죠. 여기서 이 문장에 들어있는 구조는 서두에서도 얘기했고요. 좀 전에도 얘기했죠. ask, 대명사나 명사구가 나오고 투부정사 나온다 할 때는 해석을 어떻게 한다? 여기서 이제 이 ask가 나오고요. 대명사가 나왔네, him. 그 다음에 투부정사. 이 name이 동사니까 투부정사가 되죠. 그래서 이런 식의 구조가 되면은요. 해석을 어떻게 한다? 뭐뭐에게. 여기서는 그에게죠. 뭐뭐에게 투부정사 해달라고 ask. 부탁하다, 요청하다. 라는 뜻으로 해석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the teacher asked him to name 하면은요 어떻게 해석이 되겠다고요? 그에게 이름을 말해달라고 부탁했다 라는 거죠. 요청했다. 누구의 이름을 말해달라고요? 이름을 말해봐. 누구의 이름을? Current Secretary General, 사무총장이죠. 현 사무총장 of the United Nations, UN, 현재 UN 사무총장의 이름을 말해보세요 라고 선생님이 삼촌한테 물어봤다는 얘기겠죠. 이렇게. And he couldn't think of the answer. 뭐 어렵지 않죠? 답을 생각할 수가 없었다. 몰랐다는 얘기네요. UN 사무총장의 이름이 뭔지요.
현재 유엔 사무총장 이름이 뭐죠? 아, close the loop. Close the loop at microorganism. Microorganism, micro는 아주 작은 미세한 거죠. Microorganism, 생물인데 아주 작은 생물, 미생물이 되겠고요. So, close the loop at, close the loop at microorganism. 그러나, 보는 거예요. 더 가까이 들여다, 봄. 이때 이 look은 여기서 명사를 쓰였어요. 여기 뒤에 동사 형태가 오거든요. 그래서 요 앞을 명사로 해서 주어로 봐야 되기 때문에 얘를 명사로 해석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close the loop. 가까이, 더 가까이 들여다 봄. 뭐를? 미생물을. 그러나 미생물을 더 가까이 들여다 보는 것은 이 정도로 의역할 수 있겠죠. demonstrate that. demonstrate는 입증하다, 보여주다라는 뜻입니다. 그럴 때 여기 demonstrate that. 어떤 구조예요? 입증하다, 보여주다. 뭘 입증하다? 뭘 보여주다? 타동사죠. 그 다음에 대신 나왔어요. 자, 그러면 뒤에 있는 말과 이 타동사를 그냥 우리말 구조로 연결해라. 뭐 이런 거죠. That ER를 보여주는 겁니다. That ER는 이거죠. Plants and animals have adapted. 뭐 등등. Adapt는 적응하다, 적응시키다죠. 그래서 식물과 동물이 적응했어요. Have adapted. 적응해 온 거죠. 쭉 과거부터 지금까지 적응해 온 거예요. 그래서 have adapted to their environment. 참 되죠. 여기서는 이 5이 찍어 있는데 이거 뭐 설명하려고 하는 걸까요? 그렇죠. 뒤에 비교급을 강조할 때 far을 쓸 수 있다. 강조할 때. 그래서 훨씬 더 나은 이런 뜻이 되죠. Then we have. We have 한 것보다 훨씬 더 나은. We have 뭘까요? We have 이거죠. We have adapted의 adapt가 생략된 거예요. 우리가 적응해 왔던 것보다 훨씬 더 잘 적응해 왔다. 이런 식으로 해석이 되겠죠. And in ways that 이렇게 되는데 여기 명사 다음에 대시 나오네요. 그러면요 이렇게 꾸며주겠죠. 뒤에 저리 앞에. So 우리가 cannot even imagine. 우리는 심지어 상상할 수도 없는 방식 속에서 적응해왔다. 이렇게 해석이 되겠죠. That 나오면 꾸며준다. 이렇게 됩니다. 자, 2번 단어는요. 뭐겠습니까? Demonstrate 합시다. Demonstrate.